반갑습니다. 2022년 일곱 번째 속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라인 속회 예배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백성은 반드시 주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문을 통과한 자만이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꾼과 달리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목자와 양은 삶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성격과 특징, 외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목소리가 들리면 그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부름받은 양은 목자를 절대로 앞서가지 않고 그 음성을 쫓아갑니다.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이 들릴 때는 피해 도망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가장 알맞은 시간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양과 같아서 바른 길로 가려면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을 모아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즉시 온전하고 기쁘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양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반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꾼은 양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 것을 목격해도 사꾼은 자기 안위에만 관심합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은 더 온전해졌습니다.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생명의 풍성함을 언제까지나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키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셋째, 한 목자의 한 무리로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양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남은 사명의 자리까지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고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남은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은 흩어진 양을 모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목자의 모습으로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무리에 속하지 못한 양들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생명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대화합니다. 서로 나눕니다. 이 생명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풍성해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첫째,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둘째, 나에게 주신 주님의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셋째, 주의 이름으로 생명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삶의 적용.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에 순종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고 일주일 동안 실천합시다. 우리가 함께 나눌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속회원,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함께 중보합시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